보며 그렇죠. 시험을 잘 못 봤는데 앞으로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내겠다. 뭐 아, 이런 맞습니다. 각오가 잘 드러나도록 한번 주제를 잡아보자는 아,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주제는요. 네? 바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나의 다짐.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렇습니다.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나의 다짐. 매우 좋은데요. 와, 생각할 그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맞아요.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구체적인 네네.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봐야 되는데, 현아쌤, 한번 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구체적인 경험. 네. 아, 또 저의 치명적인 약점을 밝혀야 하네요. 뭔가요? 저의 치명적인 약점, 바로 네. 수학입니다. 아, 수학이요? 제가 수학에서요. 이렇게 맞은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5점은 네. 아니고요. 아, 50점. 네, 100점 만점에서. 어, 그런데요. 네. 어, 제 친구 수민이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상했어요. 수민이랑 저랑은 항상 같이 놀고 학원도 같이 다니고 숙제도 항상 같이 했는데 수민이 시험만 봤다 하면 100점. 항상 네. 1등인 거예요. 아. 저는 왜 50점이었을까요? 아, 그날도 안타깝겠네요. 네, 그날도 선생님이 수학 시험지를 그냥 친구들 앞에서 누구야 몇 점 하면서 나눠주는데 아. 이 50점짜리 시험지가 너무 부끄러워서 막 창피해서 도망가고 싶고 아. 또 집에 가면 얼마나 또 부모님 얼굴 볼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또 그 이후로는 뭐 열심히 노력해서 네. 또 성적을 아주 조금은 올릴 수 있었다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제가 네. 좀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 네네. 제가 수학은 좀 합니다. 그런가요? 우리 네. 요리할 때도 네. 요리를 만드는 순서가 있듯이 네. 글을 쓸 때도 글을 쓰는 순서를 먼저 정해놓고 글을 쓰면 훨씬 더 글을 쉽게 쓸 수 있거든요. 아, 그렇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이라는 글감으로 글요리를 하기 전에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쓸 것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제목, 수학시험. 첫 번째, 수학시험지를 받았을 때의 상황. 두 번째, 내 점수와 수민의 점수. 세 번째, 복잡한 내 마음, 부끄러움과 후회. 네 번째, 앞으로의 다짐. 네, 이상입니다. 우와, 어떤 순서로 어떻게 써야 할지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네. 현아 선생님의 상상을 글로 한번 옮겨보는 것 어떨까요? 걱정 없습니다. 오,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놓았거든요. 좋습니다. 글 보실까요? 네. 수학시험. 수학시간이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수학시험 점수 결과가 나오는 날이다. 선생님께서는 굳은 표정으로 시험지를 들고 계셨다. 너희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시험 결과가 어떤지 예상이 되었다. 이번에도 수민이가 1등이구나. 수민이는 또 100점인가 보다. 휴, 나랑 친한 친구 수민이는 시험만 보면 1등이다. 항상 같이 놀고 학원도 같이 다니는데 수민이는 왜 나랑 달리 1등만 하는 걸까? 선생님께서 시험지를 나누어 주셨다. 내 점수는 50점. 정말 많이 틀렸다. 부끄러웠다. 50점, 충격이다. 시험 공부도 대충하고 친구들과 놀기만 했던 것이 정말 후회스럽다. 부끄러우면서도 속상하고 부모님께 이 시험지를 보여드릴 생각에 걱정도 되고 수민이가 부럽기도 하고 아무튼 내 마음이 복잡했다. 시험을 볼 때마다 1등을 꿈꾸지만 그건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시험지를 펼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시험에는 꼭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겠다. 네, 글 확인하셨는데요. 특히 지난 시간에 비법으로 나왔던 그 대화체를 활용해서 생생하게 표현하라 이 부분 잘 살리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잘 네. 살리셨고요. 네. 후회와 안타까움도 잘 드러난 좋은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하나, 혹시 실화 아니에요? 선생님 얘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노코멘트 하고요. 네. 네. 그렇다면 네. 오늘도 고칠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쉽지 않을 텐데. 이 부분 바로 네네. 친구들과 놀기만 했던 것이 후회가 된다라고 네네. 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좀 재미있게 생생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도 재미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더 재미있게. 네.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자, 여기 보면요. 네네. 친구들과 놀기만 했던 것이 후회스럽다를 네네. 뭔가 상징하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사물을 사용해서 표현을 해주면요. 훨씬 더 글이 재밌어져요. 그렇구나. 자, 놀기만 했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상징적인 동물 한번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제 동생. 제 동생이 좀 자주 놀거든요. 아, 네. 동생이요. 동생. 동생도 좋지만 네. 동생이 노는 건 선생님 혼자만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아,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모두 네. 공감할 수 없어요. 그렇네요. 네. 모두가 다 잘 아는 그러한 상징적인 것을 써야 합니다. 아하. 그렇다면 배짱이 어떨까요? 배짱이. 배짱이 좋네요. 배짱이는 그렇죠. 정말.
그래서 네네. 배짱이처럼 친구들과 놀기만 했던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다. 이렇게 바꿔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래요. 정말 여름 내내 놀았다는 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짱이처럼이라는 한 낱말이 들어갔는데 네. 정말 실감나는 확 느낌이 달라진 표현이었는데 또 다른 부분도 이렇게 좀 고칠 만한 부분이 없을까요? 이 부분도 고치면 좋을 네네. 것 같아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굳은 표정? 굳은 표정 하면 아무래도 딱딱하니까 딱딱하면 젓가락 어때요? 젓가락이 좀 딱딱하고 쉽게 구부러지지도 않잖아요. 젓가락처럼 굳은 표정 어떨까요? 젓가락도 딱딱한 네네. 거 맞습니다. 네. 하지만 젓가락의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가늘고 길다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러한 상징을 넣어서 글을 쓸 때는 그 사물 혹은 그 동물이나 인물이 대표하는 상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아요. 그렇다면요. 굳은 표정, 딱딱하다, 대표하는 거다. 그러면 뭐 돌멩이처럼 굳은 표정. 돌멩이, 네. 돌멩이처럼 굳은 표정. 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도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네, 바로 네. 이 부분. 내 네. 마음이 복잡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네네. 해봤어요. 바로 엉킨 실타래인데 막 엉켜있는 실타래 있죠. 그것처럼 내 마음이 네. 복잡했다라고 나타내면 훨씬 더 재밌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엉켜있는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저도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또 고치시려고요? 네, 거의 글의 끝부분에 있었는데요. 끝부분이요? 네, 한번 이 부분 아닌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시험을 볼 때마다 1등을 네. 꿈꾸지만 그건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노력한다? 노력하는 것의 대표적인 상징. 네,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까 그 배짱이가 나왔으니까요. 네. 배짱이와 좀 반대되는 바로 개미. 네, 좋습니다. 그래서 개미처럼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면 좀 노력하는 사람을 맞아요. 상징하는 개미. 좀 이해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선 배짱이가 나왔으니까 네? 부지런함의 상징을 우리가 개미로 잡아주었는데요. 네. 사실 다른 글에 쓸 때는 꿀벌도 좋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상징들을 요리조리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렇네요. 네. 이렇게 또 제 글을 현재